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브교회 김주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데 힘을 내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편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자의 간절한 초대요 권면입니다. 35편은 중보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시편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구가 배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36편은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7편은 불평하지 말라로 시작이 되죠.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유명한 시지요.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가? 사울이 두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 원수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뼈 하나 상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35편은 저주의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개인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그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로서 그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편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 살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들은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특히 9절과
22절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도 비슷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그럼 이제 시편 34편에서 37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뇌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여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복과 함께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선생님과 인간적, 영적 교감을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결정의 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위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사명감과 사랑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 자녀의 정서가 풍성하며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만하고 순조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선생님의 지도 중에 깨닫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학문과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때에 맞게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선생님은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교육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된 제가 먼저 선생님을 신의와 존경함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영유아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좋은 영적 스승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가 평생 믿고 따르는 영적 스승을 교회 학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바른 스승으로 자라가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와 스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